오늘 댈러스 대 클리퍼스의 2차전, 댈러스의 승리를 점친 처공입니다. 플럼리에게 기습적으로 찔러주는데요. 달려가는 존스에게 아울렛 패스를 뿌려주는 돈치치. 돈치치가 탑에서 공을 잡습니다. 여지없는 시그니처 샷이네요. 어빙이 레너드를 제치고 들어가죠. 라이블리를 공중부양시킵니다. 맨을 등진 어빙이 왼손 플로터를 올라가는군요. 파월의 점퍼가 미스되지만 맨이 지붕에서 날아듭니다. 매섭게 림을 뜯어버리는 테런스 맨. 루즈볼은 오히려 어빙에게 서커스 타임이죠. 환상적인 비하인드 백패스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패스. 이번엔 스틸까지 해내는 어빙입니다. 클레이버의 스크린을 받은 돈치치가 주바치를 마주하죠. 전매특허 스텝백 3를 꽂아버립니다. 웨스트브룩을 달고 그대로 돌진하는 돈치치인데요. 꽤나 컨택이 많았던 것 같은 장면. 결국 항의하다 테크니컬을 정립하네요. 하드니 시간이 없는데 고립됩니다. 파월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극적인 3점포. 하프코트 넘어온 돈치치 바로 올라가 보는데요. 레너드 앞에서 꽂아버립니다. 조지가 과감하게 페인트 존으로 침투하죠. 이번엔 하든을 상대하는 돈치치. 포효하는 루카 매직. 이번엔 주바치에게 골패스를 연결하는 조지네요. 반칙 작전이 필요한 클리퍼스입니다. 워싱턴을 냅다 밀어버리는 웨스트브룩. 레너드가 기습적으로 컷인을 시도하는데요. 어빙의 반칙까지 얻어내는 묵직한 남자입니다. 이제는 3점 차. 하지만 챌린지 결과 어빙은 공을 친 것으로 판정되었네요. 돈치치에게 더블팀을 붙는 클리퍼스. 상당히 위험한 패스였죠. 맨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군요. 오늘도 30득점을 넘긴 루카 돈치치였습니다. 패스받은 맥대니얼스가 고베어를 잘 봐줬죠. 침착하게 한 명 날리고 두 손으로 림을 파괴시키는 에펠탑. 뭔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공격자 반칙이 불렸지만 이후 수비자 반칙으로 번복됩니다. 고베어의 스크린을 틈타 코너로 이동하는 콘리. 코너 3를 장렬시키네요. 이번엔 맥대니얼스가 코너 쪽에 자리 잡았죠. 3점포 적중. 부커와 시비가 붙은 맥대니얼스입니다. 서로 강하게 밀치는 두 선수.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행히 여기서 더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커는 일반 파울, 맥대니얼스에겐 테크니컬이 주어지네요. 맥대니얼스가 먼저 시작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고베어에게 바운스 패스로 찔러주는 콘리. 에펠탑이 또 한 번 날아오릅니다. 듀란트가 맥대니얼스를 바짝 따라가 보네요. 페이드어웨이 적중. 이번엔 페인트 존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맥대니얼스. 두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맥대니얼스의 집념이 리바운드를 만들었죠. 리드가 쳐낸 공이 빌에게 연결되는데요. 에드워즈가 자신의 수비력을 과시합니다. 심판과 핸드쉐이크를 하는군요. 부커가 우는 사진이 담긴 옷을 입은 미네소타 팬들. 이 두 선수의 호흡은 금상첨화입니다. 골밑이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네요. 루즈볼이 그대로 콘리에게 연결되는군요. 코너 3를 꽂아버립니다. 결국 2차전도 승리를 따낸 늑대군단. 지난 경기 부진을 씻어냈던 마이크 콘리네요.
하프코트부터 릴라드를 막아서는 인디애나죠.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다 노룩 패스를 시전하네요. 터너가 날아올라 강력한 투핸드 슬램을 찍어버립니다. 레이스미스가 파고들다 식도 패스를 전달하죠. 사슴 군단을 얼려버리는 킬 패스. 미러키의 인바운드 상황, 미들턴이 릴라드를 봤습니다. 터프 3를 적중시키네요. 포르티스를 포스트업 치는 시아캄인데요. 컨택을 유도하며 엔드원 정리. 포르티스의 스크린을 받은 릴라드. 오늘도 릴통령의 포스를 뿜어냅니다. 릴라드와 미스매치 상황을 맞이한 시아캄. 할리버튼이 템포 푸쉬를 진행합니다. 릴라드가 괜한 반칙을 범하네요. 릴라드가 두 명의 수비수를 상대하는데요. 넴하드의 컨택을 유도하며 엔드원까지 정립합니다. 터너가 묵직하게 올라가 보는군요. 기어이 엔드원을 따냅니다. 토핀이 토네이도를 일으켜보죠. 앞서가는 셰퍼드에게 정확히 뿌려준 맥코넬. 릴라드가 골밑 깊숙이 파고들다 전달합니다. 레이스미스가 수비수 한 명 제치고 시아캄을 봤죠. 오늘 37득점을 폭발시킨 파스칼 시아캄.